난 사중대 사소대 44번 훈련병 최종무이다. 늘 이 시간만 되면 찾아오는 긴장감에 내 모든 말초 신경들은 날카로워진다. 숨소리만이 가득한 이 내우말에서 난 다시 한번 다짐한다. 오늘도 반드시 승리한다. 정수리! 정수시제! 부대 안에 A급 청소 도구는 한정되어 있었기에 청소 시간은 매번 전쟁을 방불케 했다. 아싸 A급이다! 예! 야 사소대! 니들이 좋은 청소 도구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쩌라 이거야! 야 봐봐! 우린 무슨 골룸 머리카락 같은 것밖에 없잖아! 그거야 니들 사정이고! 우린 30분 전부터 대기 탔어 임마! 이것들이 진짜! 이씨. 이거 이리네! 안 돼! 우리 거야! 노라고! 안 돼! 내라고! 수껌디야! 수껌디! 수껌디? 야 누구야! 내가 뭐? 아이 나이 지방얼마나 시끼가 이 지방얼? 그 소리 겁나 오랜만에 듣네. 한 5년 전이었나 급대가리를 상실한 채 내한테 지방얼이라 놀려대던 그 누나는 지금쯤 지 손으로 밥이나 퍼물 수 있나 모르겠네. 와 니도 니 손으로 밥 먹기 귀찮은겠지. 난 내 손 사랑하거든? 니들이 청소 도구 다 가져가니까 속상해서 그러거든? 그러면 일찍 오지. 뭐라고 이 자식? 저거 뒤지려고 진짜 저런. 네 말이 맞다고! 늦은 우리 잘못이라고 이 자식아! 얘들아 가자. 가자. 아... 니들 두고 보자. 청소 단디 해라. 윤진혁! 윤진혁! 청소하러 가자! 그때까지 이 청소 전쟁이 그런 끔찍한 사태를 불러올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. 매일 계속되는 훈련과 얼처리의 콤비네이션은 우릴 배로 힘들게 했다. 그렇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다. 동기야 왜 울어? 응? 말해봐 동기야. 배가 너무 고파. 배고파. 군대 오기 전엔 며칠 굶어도 괜찮았는데 군대 오니까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지 않냐? 좀만 참아! 내가 비성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점심 메뉴는 닭튀김이다. 어? 닭튀김? 옹개리! 닭튀김! 와 짝살난다! 켄터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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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살난다. 맛있어? 어머머 닭튀김 닭튀김.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? 야 여기서 만나니까 엄청 반갑다. 그지? 마 손모가지 아직 붙어있나?
다물고 형님 식판 위에 닭튀김 몇 개 올려봐봐. 이게 뭐고? 닭튀김. 누가 그걸 몰라가 몰라. 와, 이거밖에 안 주냐고. 아, 닭튀김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에 될 것까지 남기려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쩌냐? 뭐라고? 여기서 신성한 식판 앞에서 기아리를 들고 있어. 어? 그러니까 일찍 오지 그랬어. 뒤지고 싶나? 야!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? 조교님, 얘가 자꾸 닭튀김 더 달라고 협박합니다. 어? 이 자식이. 빨리 안 가, 윤진영! 죄송합니다! 무슨 빠삐용이야? 아, 요거 먹고 어떻게 기운을 내? 잘 먹다. 젠장. 우리가 무슨 소녀시대야? 다이어트 식단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? 저것들 청소 시간 그것 때문에 복수하는 것 같은데. 그러게, 한동안 쟤들이 배식 줄 텐데 계속 이렇게 주면 어떡하지? 저기 그럼 우리가 그냥 청소도구 양보할까? 돌았나, 씨. 젠들아들이 한번 해보자, 이거네. 다들 내 말 똑단디 들어라. 현시가 뭐야? 삼수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. 열심히 차라. 가자. 야, 사수대. 청소도 죽은 거. 젠장. 밥 달라고 소리치는 위장의 아우성이, 귀속 달팽이간에 입체 돌비살 안으로 들려오는구만. 아유, 배고파. 저 근데 얘들아, 정말 미안한데 이제 이 복수 잊지 말고 이 전쟁 그만두는 게 어떨까? 마, 너희는 자존심도 없나? 어? 이대로 물러나면 패배자가 되는 거야. 패배자. 타협은 없다. 새끼들만. 진짜 어지럽다. 아, 또 왔어. 아우. 아. 얘들아. 얘들아. 뭐야? 니들 간디라고 아니?
비폭력 무조항주의를 몸소 실천하신 아주 대단한 분이야.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.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그게? 너 머리 나쁘구나. 내 말 뜻이 뭐냐면은 아우 얘 뭐 날씨가. 오늘따라 이 애들이 손이 커. 띵우와. 상초, 네 설명해봐라. 응. 이게 왜 댕기고? 뭐가? 몰라. 난 잘 몰라. 네 설마 자들한테 굴복한 기가? 아 그랬노? 와 그랬노?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.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무릎이 너무 시니까 어떡해. 너희 20대지만 난 30대 중반이잖아. 난 무기질과 가슴이 필요하다고. 닥치라 이 비급한 인간아. 네 입앞 다 쳐먹고 통뼈 대라. 그래도 돼? 고마워. 아, 맛있겠다. 아 이게 너무 많다. 그러니까 나눠 먹자. 니나 쳐먹으라고. 고마워. 야, 우리 사수대는 음식 앞에서 절대로 자존심을 팔지 않는다. 맞지? 밥 먹자. 그렇게 한 번 금이 간 우리의 복수심은 빠른 속도로 사그라져갔다.